안전권 운세 좀 볼게요. 진짜 개나 도, 닭이나 소나 다 선거에 나온다고 윤한영이 시킨 거예요. 뒤에서 조작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김명신하고 윤한영이지. 뒤에서 다 시키는 거예요. 민주당 정치 망치라고. 돈이 없으니까 돈 주고 너 시키는 대로 해. 대혼란이 찾아올 거예요, 어찌됐든. 이거는 퀸 오브 컵스인데 이게 최음순이 이 카드거든요. 얘 운세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아마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될 거예요. 돈도 물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긁어서 많이 받지만 결국은 다 털어먹고 선택, 큰 선택을 해야 되는 여자도 있는 것 같아요. 결혼했어요, 얘? 이 인간? 아,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운세거든요. 운명이 굉장히 크게 바뀌는 일 생긴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이거는 아주 커다랗게 우주에 벌을 받게 돼요, 이 인간도. 그리고 엄청난 실망도 하게 되고 아마 모든 얘가 쌓아왔던 이런 쌓아온 게다 범죄의 왕국이지만 그것조차도 다 무너지고 쓰러져 내리는 누군가가 뒤에 있는데 그 여자한테 노예처럼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얘도 죽을 뻔할 수 있어요. 진짜. 돈을 받지만 돈다 털어먹어요. 결국 그 돈이 다 나가게 돼요. 운세가 이렇게 안 좋은데 뭘 한다는 거야? 윤석열 나오는 거 보세요. 두 번이나. 똑같이. 첫 카드가 윤석열 나오더니 또 윤석열이, 나오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윤석열이 하여간 시키는 대로 다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자가 윤석열부터 돈을 받거든요. 돈 받고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하고 모든 사악한 짓을 다할 거예요. 그런데 얘는 제가 생각할 때 나중에 법적인 굉장히 큰 처벌 들어와요. 이 자가 영원히 정치계에서 이렇게 떠돌지 못하게 얼씬거리지 못하게 누군가가 이 여자가 아마 정치, 그러니까 얘를 법적인 고소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완전히 끝나게 돼요. 그 누구죠? 김용호? 그런 비슷한 운세가 될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얘 자살해서 그냥 골로 갈 수도 있고 누군가가 주변에서 그렇게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윤석열이가 시키는 대로 상당히 못된 짓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많이 하고, 윤석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돈을 받아요. 돈도 받고. 그런데,
못된 짓 하고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막 저지르고 그렇게 한 게 다 들통이 나요. 그래서 끝장이 나요, 이 자가. 완전 끝날 거예요, 얘는. 계속 저질러 온 그 범죄를 결국은 다 처벌받게 될 거예요. 굉장히 좋지 않네요, 운세가. 상상을 아주 초월할 정도로 나빠요. 정치계를 어떻게 뒤집어 보겠다고 까부나 본데, 전광훈이 운세를 좀 볼게요. 전광훈도 쫄딱 망했잖아요, 결국. 오늘 읽은 날짜는 2월 16일. 내가 날짜를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나름의 이유, 말해주지 않는 이유. 아니야, 정광훈 읽지 말고 서정욱을 읽을게요. 이자도 그냥 미친 인간이에요, 이것도.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저게 제정신인가? 저것도 미친 인간이네? 이런 생각이 들죠. 모르겠어요. 안정권 운세는 너무너무 안 좋아요. 굉장히 큰 변화 올 거예요. 굉장히 좋지 않은 쪽으로. 얘가 끝나는, 그게 자살해서 죽지 않는 거라면 죽음과 똑같은 인생의 끝장이 오는 거예요. 서정욱 운세예요. 서정욱이란 자도 이게 관상을 보면 약간 광기가 있어요. 광기. 약간 미친 광기. 제정신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나라가 이렇게 이런 지경이 됐는데도, 그리고 민주당의 지금 하는 짓거리도 문파라고 자칭 떠벌리고 다니던 그것들이 계속 발악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짜증나는 얘기예요. 이자 운세도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근데 이자한테 뭘 새로운 걸 일을 맡길 거예요. 새로운 일을 맡기고 이자는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현재도.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때문인지는 모르는데 자기 사무실을 옮겨갔던지 집을 옮겼던지 좀 최근에 그런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궁지에 몰려요. 굉장히 심하게 궁지 몰리게 되고 결정을 못하게 돼요. 뭘 결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결정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김기현 같아요. 김기현 쪽으로 편을 들어줘야 되나? 이쪽으로 편을 들어줘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여자랑 같이 한 편을 먹는다? 약간? 아니면은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엄청나게 하여간 자기가 변명을 하거나 대항을 하거나 좀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남의 말 안 들어요. 남의 말 안 듣고 새로운 거를 뭘 시작을 해요. 새로운 거 시작하고 이 사람도 참 갑갑해질 거예요. 앞으로 꼼짝을 못하게 되는 당에 꼼짝을 못하는지 윤석열에게 꼼짝을 못하는지 엄청 뒤에서 욕먹어요. 뒤에서 욕을 굉장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뭐 아주 무슨 큰 결정나는 나쁜 일은 없는데 이 사람도 최신을 구기게 돼요. 전광훈 운세예요, 이번에는.
한번 그냥 짧게 보려고요. 전광훈이 조용하죠. 개망신 당하고 꼴값 떨다가 땅 자기 교회 땅 팔아서 돈 큰 돈 벌어 먹겠다고 그런 게 목사예요? 참 그거는 목사가 아니라 사탄이죠. 사탄. 김명신 보세요. 김명신. 그리고 여자 둘한테 꼼짝을 못하게 돼요. 아마 여자가 자그마치 셋이나 나왔어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자도 모든 걸 다 잃게 돼요. 다 잃게 되고 인생이 갑갑해질 거예요. 정말. 이 사람도 운세 안 좋아요. 이 사람도 운세 안 좋고 이 사람한테도 사고 생겨요. 사고 생기고 큰 사건 터져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뭘 하려고 한 게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거나 자기 자리를 내놓지는 않겠지만 김명신과 뭔가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다가 포기를 하고 그냥 물러나버려요. 물러나버리고 아마 상당히 앞으로는 자기가 목사 노릇하기 힘들어질 거예요. 힘들어지고 이 사람들과도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계속 시끄러워지고 그냥 멈춰진다. 이 사람은 그냥 끝난다. 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박사님이 전광훈이가 결국은 전광훈도 자살해 죽을 거라 그랬는데 아직은 그런 카드가 아니에요. 아직은 그게 안 나와요. 그리고 건강도 상당히 안 좋아질 거예요. 뭔가 이 사람도 계속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끊임없이 받게 돼요. 운세가 어떻게 나오나 짧게 읽어본 거예요.